안녕하세요. 하리 데이비슨 대전점 유성민 팀장입니다. 오늘은 하리 데이비슨 대전점에서 제작한 커스텀 바이크 브레이크아웃 올블랙 커스텀 모델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브레이크아웃이라고 하면 크롬과 블랙이 조화롭게 이루어져 있는 모델인데, 지금 보시는 차량은 엔진부터 프레임까지 전부 다 블랙으로 세팅을 해놓은 올블랙 브레이크아웃 커스텀 모델입니다. 존재하는 모델이고, 할리데이비슨 대전점에서 올 정품 파츠로 만들었습니다. 자, 지금부터 어떤 파츠로 어떻게 튜닝을 해놨는지 간단하게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기존의 브레이크아웃 베이스에서 전체적으로 다 올블랙 커스텀을 진행을 한 모델입니다. 자, 전면 휠 쪽 부분부터 보겠습니다. 자, 프론트 엑슬 축에 블랙으로 마감 처리된 스컬 컬렉션의 엑슬 캡을 옵션으로 장착을 하였습니다. 이 차량은 전체적으로 블랙 스컬의 컬렉션을 이용을 해서 그립과 발판도 튜닝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자, 그리고 전면 턴 시그널 같은 경우 원래가 전구 타입의 턴 시그널을 사용하지만 요즘 가장 핫한 신형 아이템이죠. 시그니처 LED를 이용한 LED 턴 시그널로 변경을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원래 기존에 라이저도 크롬으로 되어 있고 핸들 바만 블랙으로 들어가 있었지만 현재는 라이저 클램프와 라이저도 블랙으로 만들어서 핸들바와 일체감을 더해 놓은 모습이고요. 또 그 옆쪽에는 클러치 레버와 브레이크 레버도 전부 다 블랙으로 옵션을 변경을 해 놓았습니다. 또 보시는 것처럼 핸들 그립도 블랙 스컬 컬렉션으로 장착을 해서 전체적으로 올 블랙의 느낌을 굉장히 잘 주었습니다. 이런 튜닝들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엄청난 디테일을 자랑을 하고 있고, 또 실제로 보시면 이 올 블랙의 강력한 포스가 확실하게 전달이 되실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졌을 때 보호를 해줄 수 있는 엔진 가드입니다. 머스테시 스타일의 엔진 가드를 장착을 해놨고요. 수염 모양의 엔진 가드죠. 그래서 요즘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는 디자인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블랙으로 마감 처리된 엔진 가드를 장착하였습니다. 자, 이번엔 엔진 쪽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의 브레이크아웃 하면 전체적으로 크롬으로 반짝반짝하는 엔진을 많이 생각하실 겁니다. 이렇게 올블랙으로 마감 처리된 브레이크아웃을 꿈꿔보신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요. 자, 첫 번째로 헤비 브리더입니다. 가장 흡기 효율성이 좋고 외형적인 멋도 좋은 헤비 브리더를 옵션으로 장착을 하였고요. 또 그 뒤쪽으로 보이는 미러키에잇 엔진의 헤드 부분입니다. 헤드 부분도 전부 다 블랙으로 마감을 하였고, 그 하단부에 푸시로드와 태피 커버까지도 전부 다 블랙, 그 아래 캔 커버까지도 전부 다 블랙으로 마감을 하였습니다. 뒤쪽으로 가게 되면 미션의 릴리스 커버도 전부 다 블랙으로 마감 처리를 했습니다. 멀리서 보면 다 올블랙으로 마감 처리가 되었고, 또 머플러 히트 실드도 블랙으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히트 실드 같은 경우는 무광인데 뒤쪽에 있는 순정 슬리보는 유광이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보통 머플러는 무광 머플러로 많이 나오는 편이라서 사제로 머플러를 튜닝하게 되시면 아마도 같은 컬러로 일체감이 더해지실 겁니다. 자, 발판도 기어 시프트와 운전자 발판, 브레이크 페달과 운전자 발판, 그리고 동승자 발판까지도 전부 다 블랙 스컬 컬렉션의 디자인으로 일체감 있게 장착을 해놓았습니다. 자, 브레이크아웃의 후면부입니다. 브레이크아웃의 상징이죠. 240mm짜리 타이어가 장착이 되어 있는데, 아마도 박스 개봉하면서 이동을 하다가 타이어 쪽에 약간 이물질이 묻은 것 같습니다. 뭐 특별하게 문제 있는 부분은 아니시고, 그 다음에 리어 턴 시그널, 테일 램프 같은 경우는 전부 다
LED로 기본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엔진의 왼쪽 부분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헤드 부분이 전부 다 블랙으로 마감 처리가 되어 있고, 추가적으로 스파크 플러그 케이블도 스크리밍 이글로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 이그니션 코일 커버까지도 블랙에 크롬 포인트가 들어간 옵션으로 추가 장착할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프라이머리 커버도 올 블랙으로 바꿨는데, 이 프라이머리 커버 같은 경우 디테일이죠. 볼트까지도 다 블랙으로 변경을 해 놓았다는 점이 굉장히 칭찬할 만한 포인트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기어 시프트 링케이지도 블랙으로 변경이 되어 있고요. 또 기어 시프트 레버도 타공형의 옵션으로 블랙 컬러로 변경을 해 놓았습니다. 자, 그리고 시트는 원래가 2인승 시트가 순정으로 달려 있는데, 동승자 시트를 탈거를 해서 1인용 시트로 만들었고요. 동승자 시트 하단면에는 이렇게 볼트 구멍을 막아줄 수 있는 캡도 순정 자체에 달려 있기 때문에 크롬 캡으로 마감 처리를 해 놓았습니다. 자, 지금 이 차량의 컬러는 그레이 컬러, 보시는 것처럼 펄감이 굉장히 좋은 그레이 컬러입니다. 연료 탱크에는 이렇게 할리 데이비슨 데칼이 붙어 있는 그런 연료 탱크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뭐 만약에 이 컬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 다른 컬러로 도색하는데 브레이크아웃은 프론트 팬더와 연료 탱크, 리어 팬더만 교체하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저렴한 비용으로 도색도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연료 탱크 상부에는 이런 식으로 팝업 스타일의 퓨얼 캡을 장착을 해 놓았습니다. 손으로 눌러서 돌리면 주유할 수 있는 주유 캡이 이렇게 상부로 튀어나오게 되고요. 다시 주유가 끝난 후에 눌러서 돌려 놓으면 깔끔하게 측면에서 봤을 때 굉장히 면과 일체감 있게 숨어 들어가기 때문에 깔끔한 느낌을 줄 수가 있습니다. 자, 상부에서 본 핸들바와 라이저 클램프의 모습입니다. 훨씬 더 블랙 컬러로 장착되어 있는 게 일체감도 있고 더 좋은 느낌을 주는 것 같습니다. 자, 브레이크아웃에 앉았을 때의 라이딩 포지션입니다. 발은 앞으로 뻗어놓고 허리는 약간 숙여진 포지션이 나오게 되고요. 뭐 약간 불편하다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전체적으로 좀 멋스러운, 가장 할리다운 포지션을 내주는 게 브레이크 아웃이고, 그러기에 더더욱 할리 매니아 분들에게 인기가 많은 모델입니다. 자, 전면에서 포지션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전면에서 보이는 라이딩 포지션입니다. 제 키가 180이 조금 안 됩니다. 큰 키가 아닐 수도 있겠지만은 상대적으로 제가 다리가 좀 짧은 체형이기 때문에 170 초중반대의 다리가 긴 체형이신 분들이면 저랑 비슷한 포지션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뭐 발이 안 닿는 걱정을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바이크의 무게가 굉장히 가볍습니다. 여성 라이더도 발만 닿는다면 다룰 수 있을 정도의 무게이기 때문에 높이에 대한 부분은 특별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또 애프터마켓 제품으로 로어링 킷을 장착하게 되면 최대 3cm까지도 높이를 내리실 수가 있습니다. 자, 할리 데이비슨 대전점에 전시된 블랙 커스텀의 브레이크아웃, 관심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할리 데이비슨 대전점 김성민 차장님께 연락주시고요, 직접 오셔서 실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2022년 12월 굉장히 좋은 조건으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할리 데이비슨 입문을 원하시는 분은 김성민 차장을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